조경태 의원님 판도라 열어주시죠. 네, 최근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쩍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염색도 하고 계절한 복장도 하고 또 눈물도 보이고 또 영혼 없는 또 사과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카멜레온 말고 표멜레온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준비한 판도라는 이재명 머리색은 바뀌어도 땡땡땡은 못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머리색은 바꿔도 애국심은 못 바꾼다. 애국심 뭐가 있어? 아닙니다. 땡. 저는 이재명 머리색은 바꿔도 소탈함은 못 바꾼다. 아닙니다. 예. 땡. 이재명 머리색은 바꿔도 본 모습은 못 바꾼다. 아주 유사합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정답은요? 정답은 저는 비호감으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 대선을 두고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심지어 뭐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가 그 비호감도에서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양상도 보이기도 해요.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 쪽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원 투표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은 여론조사에서는 또 홍준표 후보가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좀 실망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원래의 그 전 진가, 좀 가치가 조금 저평가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본인의 그 형수님한테 그 욕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그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사실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그 욕설을 하고 또 대장동 그 게이트 사건에 아주 핵심 인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또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고 아마 국민들께서는 비호감의 어떤 후보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호감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태도하고 정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짝발람으로 대표되고 프롬프트로 대표되고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가르치려고 하고 애드리브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이제 태도의 어떤 그 비호감 요소인 것 같고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 장모 문제라든가 또 손준성 고발 사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사실도 확인된 것도 있는데 그건 내 문제 아니다. 장모 문제가 왜 내가 사과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비호감이 올라가는 거죠. 지지층에서는 그것이 막 아 정말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니까 좋아 보이고 그런가 모르는데 비호감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그 입장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지지 세력으로부터의 강한 비호감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비호감은 대부분 본인의 인간 됨됨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뭐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정수에 대한 욕설, 인간성 자체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거죠. 이런 것이 이 비호감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죠. 그 일단 전임 대통령에 비교해서 그 비호감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해서 이제 어쨌든 정권이 끝나고 나서 한 선거에서는 비호감도가 다 낮았습니다. 모든 후보. 그래서 그거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서 비호감도가 높은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거칠은 발언이나 이런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뭐가 문제냐. 사실은 공감되지 않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발언이라든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라든지 120시간 노동해야 된다라든지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든지 국민이 느낄 때는 되게 분노하고 우리 삶을 이해 못하는 발언도 되게 누적돼 있죠. 그다음부터는 언젠부터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후보에 부인되는 사람도 감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더 비호감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향후 5년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라의 문제로 빨리 여야가 전환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